이제 유람선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람선에 내리고 있는 장면. 우리 일행들도 저런 식으로 이제 한 바퀴 돌고서 뭐 배에 탔다 내리고 뭐 그런 모습을 촬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온 일행들이 이제 유람선을 타게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지금 탈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저 들어오는 저 배를 우리 타고 지금 이동한다 그러면. 이 유람선을 우리가 타고 지금 오늘 야경 이슬람, 아, 좀 오늘 터키에 오늘 야경 투어를 이 배를 타고 한답니다. 우리 일행들이 이 유람선을 타고 야경 투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배에 탑승하는 모습입니다. 아들도 타라. 네. 아, 이제 우리 일행들이 2층으로 올라가라면. 저도 우리 일행들 따라 안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우리 일행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지금 유람선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만 추우시면 밑에 1층도 있습니다. 화장실은 다 뒤편에 있으니까 쓰실 분도 쓰시면 되세요. 좀 흔들립니다. 우리만 삽니다. 아, 도시 이름 뭐였지? 까먹었다. 원래 한 30명 넘어야지 배 하나. 터키 도시 이름. 대출. 도시 이름. 옛날에 터키 수도 이름 뭐고? 앙카라 말고. 여기 이제 이스탄불. 이제 이스탄불 유람선 투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우리 일행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이 유람선을 타고 이슬람 이스탄불 야경 투어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메리미신이요? 생선 케밥은요, 요 위에다 테이블에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한 조각씩 주셔서 드셔보시고, 맥주는 조금 식은 것 같아서 시원하게 드리려고 냉장고에 잠깐 집어넣었거든요. 한 5분 10분 뒤에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구해볼 수 있습니다. 가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미팅. 노래 부르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 이미지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이제 고스포루스 헤어 이제 일정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편안하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저를 많이 봐주셨겠죠. 나에게 모르게 그 마음도 알고 있으니까 유람하려고 또 나름 열심히 했고요. 자, 이 고스포루스 헤어는요 제가 이것저것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부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나가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필수 아다스 여자의 무거운
슬픈 전설인들 이런 공 훔쳐 지나갈 때 지금 보이는 화면이 터키의 옛날 수도 옛날 수도 이스탄불입니다. 지금 이제 수도가 앙카라로 바뀌었는데 노래 부르고 싶으신 분들은 부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 이스탄불 모습입니다. 지금 낮에는 이런 모습인데 밤 되면 또 확 바뀐다 그럽니다. 밤에는 여기 이스탄불 야경 모습이 굉장히 멋있게 바뀐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람선을 타고 여기 그 이스탄불에 갈라파 타워라고 유명한 데가 있다는데 그거 앞을 지나가지고 터키에 공식적으로 가장 처음 방문한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터키에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온 대통령이 한 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신데 이제 그분이 오셨을 때는 터키 바닷가에 있는 궁전 하나를 빌려줄게 주택대우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권사로도 유명하신 분이죠. 그 당시에 이제 3대교 건설을 이제 국가공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그 보람이 있으니까 또 경정이 있으니까 와서 보시는 본인도 국빈대우를 부탁권이 하고 오셨다가 못 받고 삐졌다고 슬픈 이야기가 좀 여기 있거든요. 네. 이 이야기는 뭐 여기 현지인들만 아는 거예요. 이게 뉴스에 나가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현지 사람들만. 당시에 얼마나 끈질하게 도전을 받았는지. 저기 화면에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지중해 따라 한 바퀴 싹 도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르지가 않아서요. 제가 많은 얘기를 안 할 거고요. 여러분 지금 네, 이 위로 열차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경 많이 하시고 사진 많이 찍으시고 또 맥주 시원해지면 제가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지중해 바다 위로 유람선을 타고 다니면서 저기 이스탄불 저기 앞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도시가 터키에서 가장 큰 이스탄불이라고 옛날에는 수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수도가 앙카라라고 바뀌는 바람에 그래도 이 지금 이 도시가 이스탄불에서는 장하죠 터키에서는 가장 큰 옛날 수도입니다 이스탄불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인구가 유럽에서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유람선도 한 100개 정도 지금 여기 이스탄불 시내를 유람선 타고 관광하려고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유람선을 타고 지중해로 빠지면서 이렇게 주간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밤 되면 또 야경 모습이 확 바뀐다 그럽니다. 이제 야경 모습을 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저 앞에 이제 배가 보이는데 저 이제 유람선을 따라 우리도 지중해를 한 바퀴 이스탄불을 한 바퀴 빙 돌 겁니다. 오 지금 지금 이제 관광객들 즐겁게 해주려고 선장님이 이렇게 배를 출렁출렁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잠깐 카메라가 잠시 흔들렸는데 그냥 우리 이제 관광객들 즐겁게 해주려고 선장님이 이렇게 약간 모션을 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터키에 아들하고 여행 와가지고 이제 유람선을 타고 지금 이스탄불 그 시내를 배경으로 이런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일행들도 여기
17명 정도 지금 배에 타가지고 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지금 유람선 타고 이렇게 이스탄불 시내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터키에 여행 올 일이 있으면은 이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이스탄불 야경 투어를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스탄불 시내가 낮에 보는 모습하고 밤에 보는 모습하고 많이 바뀐다고 그러네요. 밤에 더 아름답다 그럽니다. 낮보다. 밤 되면은 약간 노란색 조명이 은은하게 켜지면서 여기 이스탄불 모습이 굉장히 멋있게 변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초전 이게 지금 해질녘이 다 됐는데 해질녘에 이제 지중해를 출항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밤 되면은 밤에 이제 조명이 확 켜지면은 그때 이제 이스탄불로 이렇게 돌아올 생각입니다. 그때 되면 은은한 노란색 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스탄불이 켜지면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파도가 아주 심하게 치는 편은 아니고 그냥 살랑살랑 지금 한 1m 정도 파도 높이가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적당한 파도가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람선을 1시간 반 정도 타면서 이렇게 이스탄불 전체를 한 바퀴 빙 둘러볼 겁니다. 이게 이제 유람선 타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일행들이 쭉 타고 이제 가면서 이런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행 17명이 타고 이런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해안가에 세계 각국에 온 수많은 그 관광객들이 저기 카페 갔는데 카페나 레스토랑에 앉아가지고 지금 음료수도 먹고 과일도 먹고 저기 뭐 빵도 먹고 저런 식으로 지금 수만 명이 저런 식으로 해안가에 나와가지고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저기 이스탄불에는 유럽에서 온 각국의 그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낮에는 해가 지니 낮에는 많이 이제 뜨거워서 많이 못 따라다니고 이제 해가 저녁때쯤 되면은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방에 머물러 있다가 호텔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멋진 모습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얼핏 봐도 한 수천 명이 지금 도로에 다니는 것 같은데 이게 요 다리, 요 해안가 주변에 이 관광객들 다 모으면 한 몇만, 한 5만, 10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람선을 타고 우리 일행들이 이렇게 멋진 그 유람선을 타고 이런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배 뒷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터키에 막 국기가 막 휘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이 터키의 이스탄불 도시 모습입니다. 해가 이제 서서히 지려고 준비 중인데, 해가 지고 밤에 조명이 들어오면은 이스탄불 야경이 그렇게 멋있다 그럽니다. 왜냐면 노란색,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노란색 불이 들어오면 굉장히 야경이 멋있다고 소문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중해로 지금 이렇게 출항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 9시쯤 이제 돌아올 때쯤 되면 이렇게 여기 이스탄불 시내가 전체적으로 불이 확 들어오면서 굉장히 멋진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일행들한테 이렇게 맥주, 가이드님이 맥주를 하나씩 선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들 야야로 가라. 콜라 브리즈. 가이드님이 케밥 하나 하고 이렇게 맥주 하나씩 나눠주고 있어요. 자, 우리 일행들이 건배를 한다 그러면 건배.
특집 오션 그건 내가 틀어드릴게. 아, 여기 이제 화면에 왼쪽에는 이슬람 사원, 멋진 이슬람 사원이 나타나고 있고, 앞쪽에는 이렇게 멋진 이렇게 건물들이, 유럽풍의 멋진 이렇게 건물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낮에 구경했던 돌마 바흐첸가 이렇게 궁전이 굉장히 배 위에서 보는 모습이 더 멋있었습니다. 낮에는 저기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막 건물 위에 사진 찍고 그랬는데 이 바깥에서 보는 돌마 바흐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일행들이 돌마바체 멋진 궁전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에서 보는 그 돌마바체 모습하고 이렇게 배 위에서 본 돌마바체 이렇게 궁전 모양은 좀 약간 다르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기가 돌마바체라고 여기 옛날에 그 술탄 왕이 여기 외국 기빈들이 오면은 여기 이 궁전을 초대가지고 연회도 베풀고 그래 융숭하게 접대했던 그런 궁전이라고 그러죠. 이 궁전이 그 프랑스 마르세유 궁전이라고 그걸 흉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멋있게 만들어져. 아마 우리가 한 시간 반 정도 이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지중해를 따라 이슬람 이렇게 터키에 여기가 터키에 옛날 수도 이스탄불. 아 내가 갑자기 이스탄불 단어가 안 들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지금 이제 이게 이스탄불이라는 이제 단어가 생각났는데 여기가 이게 보면 앞쪽에 보면 화면상에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앞쪽에 많은 이렇게 관광객들이 여기 이 주변에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 많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모습이 이스탄불. 옛날 터키 옛날 수도입니다. 지금은 터키 수도가 앙카라로 바뀌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탄불 여기 앙카라보다 더 외국인들이 더 많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낮에도 볼 것 많지만은 밤에도 또 야경이 멋있다 해가지고 일대에 굉장히 많이 찾아온다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일행들도
이렇게 이제 유람선을 타고 이런 모습을 이제 찍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해가 약간 드러나니까 더 화면이 밝아 보이고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저 앞에 저 관광객들이 우리 이제 유람선 타고 가면서 가는 걸 보면서 반갑다고 손 흔드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터키는 앞에 화면에 보이듯이 이렇게 대궁전처럼 저택이 많습니다. 이제 부자들이나 높은 관료들은 저렇게 멋진 이렇게 대저택이나 궁전처럼 생긴 저런 큰 집에 아마 살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터키 부자들은 저런 이제 큰 저택이나 궁전 같은 걸 구입해가지고 저기 아마 호화롭게 아마 살고 있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이 유람선에 이제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탔다고 선장님이 한국 노래 지금 틀어주고 있습니다. 아마 유람선 선장님이 이제 터키 사람 타면은 터키 노래 틀어주고 뭐 다른 스페인이나 프랑스 사람 타면은 스페인 노래나 프랑스 노래 틀어주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이 배는 지금 우리 그 한국 관광객들 17명만 탔다고 뭐 이런 한국 노래 틀어주는 모양입니다. 아, 여기도 굉장히 멋진 이제 궁전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밤에 조명을 키워놓고 저기서 아마 파티나 댄스 파티나 아마 결혼식 같은 걸 아마 저기 궁전 안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조명이 많은 거 보니까 아마 밤 되면 저기 결혼식도 하고 아마 또 신랑 신부들이 댄스 파티도 하고 뭐 그런 장소 같습니다. 그래도 이 궁전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보니까. 아마 해가지고 밤이 되면 이런 건물에 조명이 들어오고 그러면 더욱더 멋있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일행들이 좋다고 지금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아, 이 궁전이 예쁘다고 우리 일행들이 이제 유람선을 타고 가면서 이 궁전이 예쁘다고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도 특히 뭐 강공 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궁전 큰 게 멋있는 궁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궁전 벽면 색깔을 노란색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밤 되면은 조명이 들어오면서 더욱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이제 터키의 가장 큰 대교 같은데 이 지금 대교를 우리가 이 밑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람선이.
저게 개인 채택인지 아니면 관공서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노란 색깔, 아, 이 벽면에 노란 색깔을 칠해가지고 너무 더욱더 멋지게 보입니다. 밤에 저기 노란색 불이 들어오면 더욱더 저 건물이 아름다울 거예요. 진짜 유럽은 낭만과 멋의 도시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진짜 사람들도 너무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고 뭐 조급하게 서두르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다 그냥 여유, 다 표정 보면 알죠. 좀 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는지. 인상 그리는 사람도 없고, 여기 유럽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인상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래서 참 보기 좋습니다. 이제 지금 해가 지려고 이제 약간 어두워지고 있는데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조명이 들어오고 더욱더 멋진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이슬람 사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화면에 이제 서서히 예쁘고 아름다운 이슬람 사원의 아담한 사원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사원 앞에 카페나 레스토랑이 많이 지치고 있는 것 같고 저 앞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저 사원을 배경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찍으려고 지금 많이 지금 도청 카페에 앉아가지고 음료수나 과일 같은 거 먹으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앞에 화면에 보이는 이 이슬람 사원이 크기는 작지만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이게 아담한 사이즈로 굉장히 이게 뭔가 운치가 있다 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도 이런 멋진 이렇게 건축물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특히 이스탄불에 오면 이런 이슬람 사원을 굉장히 여러 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슬람 이슬람 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일행들이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큰 대교 밑을 이렇게 유람선이 밑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일행들이 이런 멋진 대교 모습을 보면서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관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편에 이제 유람선이 아까 출항했던 지점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해가 질 무렵 이렇게 석양이라 그럽니까 이게 이렇게 그 주택들이 해질 무렵에 이제 이렇게 햇빛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거죠. 여기 꼭 이렇게 해안가에 별장처럼 멋있는 주택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저렇게 바닷가에 별장처럼 멋있는 집을 이렇게 주택처럼 지어놓고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저기 네 그거 먹고 햄버거인가 이렇게 우리 몫이 두 개 있다. 어? 저기 우리 몫이 두 개나 있다고. 여러분 들리십니까? 지금 이제 왼편으로 시작되는 요 길이요. 쭉 따라가다 보면 위스키다를 떠나며라는 노래가 있었다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일리가 불러서 유명했던 노래인데요. 한국으로 치면은 뭐 부산함을 떠나며라든가 뭐 다양한 노래가 있겠지만 유명한 한국 중 하나이고 지금 그 당시에는 여기가 좀 발전된 곳은 아니었지만 위스키다를 현재 지나가면서 뒤쪽으로 보이는 섬이 아직은 안 보입니다. 지금 지나면서 보이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술탄이 지금 현재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해진 이야기라 술탄이었는지 황제였는지는 불분명한 그 시대에 자신의 딸에 대한 계시를 들었어요. 꿈에서 딸이 18세가 넘어가면 죽는다, 18세를 넘어서 살지 못한다는 신의 계시 내지는 꿈에서 이야기를 들은 황제가 자신의 딸을 조그만 섬에 가둬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섬에서 숨어 살던 그 딸에게 아무 문제 없죠. 스타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흘러갔죠. 이후에 18세를 지나서 19세가 되기 마지막으로 딸의 19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번에 꽃다발 중에서 뱀이 나와 불러주셨습니다. 그 딸이 죽은 이유로 운명이란 것은 결국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섬이 저 앞에 지금 보는 군대가 하나 있고요. 군대 왼편으로 지금 조그만 타워가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타워에 얽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에 대한 전체 이야기보다는 저 섬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라고 운명이 필요할 수가 없구나라는 얘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라는 그 전철을 전철은 아니죠. 열차에 대해서 아시죠? 그래서 정착점은 그리고 시작점이 이스탄불에서 시작된다는 거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일 텐데 아쉽게도 우리는 끝까지 들어가고 있어서 그것이 이스탄불에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나는 봤다라고 어디서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천해주시면 안 될 테니까요. 이제 제가 딱 약속드렸던 해가 지는 시간 사연이 왔습니다. 오른편으로 해가 지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아무도 즐기지 못한 이 시간을 모두 다행이세요. 몇 년 빼고 한 6년, 빡세워서 6년 정도를 봤을 때 이 시간을 이렇게 배워보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까지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배에서 춤추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또 방법이 이렇게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격하지 말고 갑자기 블루스 타임으로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는 저희가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한 20% 달려왔고요. 한 20분에서 15분 정도 더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영양소화가 바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뭐 화장실 지금이나 급하신 분들 꼭 들렀다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전하게 보였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특히 전선이 있는 섬을 나와서 보입니다.
네, 서서히 해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터키의 이스탄불 그 도시를 배경으로 이런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은 해가 지고 이제 서서히 조명이 들어오면은 이스탄불 야경이 더 멋있어질 것 같습니다. 저 일행들은 이제 내일 되면은 터키에 8일차 여행을 하고 막 저녁에는 이제 인천공항으로 한번 출발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야경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밤인데 그래서 오늘 이 날짜를 골라가지고 가이드님이 이렇게 야경 모습을 찍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일정을 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차피 공항에서 대기한다고 야경을 찍을 수 없으니까 오늘 하루 전날 이렇게 유람선을 타가지고 야경을 찍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일정을 짜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여기 지금 이제 불빛이 서서히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 일행들이 이스탄불 마지막 이제 밤을 보내고 내일은 이제 그 이스탄불 공항 가가지고 인천으로 출국하려고 아마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이스탄불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 여기 이스탄불 토카프 궁전에도 가고 성소피아 그 궁전에도 가고 오늘 그 다음에 블루모스크라는 궁전에도 가고 오늘 좋은데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옐림 사원인가 거기도 갔었고 옐림 궁전이라고 굉장히 멋있는 궁전도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스탄불의 밤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야경 모습이 점점 이제 하나 둘 불빛이 켜지면서 이스탄불 야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유람선에 타이타닉 주주국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수영 못 한다는 말이야. 수영 못 한다니까. 태국인가 수영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이스탄불 건물에 한두 개씩 노란 불이 들어오니까 더욱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아까 어느 분이 또 현대무용을 보여주셨나 봅니다. 자, 이제 배는 정착했습니다. 여러분, 계단에 미끄러지지 않게 천천히 손잡이 잡으면서 내려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행들이 유람선 투어를 마치고 이제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들이 이스탄불 야경 투어를 마치고 이제 호텔로 가기 위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텔로 들어가면 오늘 일정은 끝입니다.
Demuestra pa' que lo dan. No tengo mis labios fuera, que nadie más. Tan rica un vino, nada de
atrás. Estás conmigo, no te mueves más las penas. Que nadie más está en mi camino. Nada tiene por qué importar. Te hago atrás. Estás conmigo. Say my name, if you love me, let me hear you. Say my name, I am the reason to believe you. I'm feeling alone in your arms, I'm feeling breaking my heart. Say my name, if you love me, let me hear you. The girl them skill on tip. Don't be like that party, not this shorty. Baby girl, I'm a girl, Sanga Palse. Welcome on the winning time, cool, I wanna be keeping you warm. Oh, I got the right temperature for shelter you from the storm. Oh, Lord, girl, I got the right tactics to turn you on. And girl, I wanna be the papa, you can be the mom. Oh, oh, I can see the girl, them broke out for the floor. From you, the one I want, Miss Papama. From you, the one I'm on, but can't turn you on. Girl, make I see you when them upon ya. Can't run for the long, not eat, no yam, no steam, fish, no green banana. But down in Jamaica, we give it to you hot like a sauna. Well, woman, the way the time cool, I wanna be keeping you warm. I got the right temperature for shelter you from the storm. Hold on, girl, I got the right tactics to turn you on. And girl, I wanna be the papa, you can be the mom. Oh, oh. Pose and girl, you got it just out. But you know we a sask a girl, you impress out. And if you diss out of me, if you diss out, cause I got the remedy for make you this stretch out. We have a plan to become a goddess out. And girl, if you want it, you have to cut this out. And a life where we need set speed, if it takes to bust us out. Well, woman, the way the time cool, I wanna be keeping you warm. I got the right temperature for shelter you from the storm. Hold on, girl, I got the right temperature to turn you on. And girl, I wanna be the papa, you can be. I'm crazy now, this street puppet and a bitch and flavor show. Time for me make baby now, to stop crying like you, I get shady, yo. Woman, don't blame me now, cause I don't fit some fat, not greedy, yo. My loving is the way to go, my loving is the way to go. Well, woman, the way the time cool, I wanna be keeping you warm. I got the right temperature for shelter you from the storm. Hold on, girl, I got the right tactics to turn you on. And girl, I wanna be the papa, you can be the mom. With a brother like me, girl, there is no other. No need to talk it right here, just pump it right here. Keep it on the cover. Come in love, all your feet and your blouse and your fat and your jeans. I'm a wild discover. Everything about you, baby girl, can you hear when me utter? Well, come on, the way the time cool, I wanna be keeping you warm. I got the right temperature for shelter you from the storm. Hold on, girl, I got the right tactics to turn you on. And girl, I wanna be the papa, you can be. Well, woman, the way the time cool, I wanna be keeping you warm. I got the right temperature for shelter you from the storm. Hold on, girl, I got the right tactics to turn you on. And girl, I wanna be the papa, you can be the mom. Don't leave standing.
지금 지프트 하는 중에 여기 사진 찍기 좋은 장소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굉장히 절경이 멋있습니다. 이게 터키에 카파토키아라고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프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인당 90유로 정도 내고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지프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한 4군데 정도 내려가지고 멋있는 경치를 찍고 이동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아주 타래. 여기가 터키에 카파토키아라고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여기 지프 투어 하다가 여기서 찍으면은 동영상이 예쁘다고 이제 지프 운전하시는 분이 이렇게 세워준 장소입니다. 말 타는 분들 먼지 많이 먹는 거 같아서 오토바이도 먼지 많이 먹고 그래도 우리가 먼지 적게 먹는 거 같아.
우리 처음에 탔던 데네 여기. 다 왔나 봐요. 아 여기는 그 카파도키아라고 그 유명한 관광지 그 일대인데 여기 아치카바라고 여기 스모프 마을이랍니다. 여기 스모프 마을이라고 이게 조그만 이렇게 동상이 있는데 일대 모습이 이렇게 예쁘대 가지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광지로 보시면 됩니다. 아치카바가 어떤지 제가 이런 길 따라가지고 일등에 한번 관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전은 아마 이런, 여기가 아치카바라고 스모프 마을, 스모프 마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위하고 바위들이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버스 바위처럼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사이즈가 좀 아담하게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귀한 개석이긴 한데, 여기 딱, 특이한 게 이렇게 바위 위에 조그만 요정들이 또 바위를 올리는 그런 특이한 행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치카바라고 여기가 유명한 관광지가 됐다 그러는데 제가 화면 전환해가지고 제가 여기 아치카바라고 여기 스모프 마을이랍니다. 그냥 작은 요정들이 살았던 마을. 그런 저기 지금 바위 위에 또 조그만 이렇게 저 바위를 올려놓고 저런 식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답니다. 여기가 아치카바라고 요정의 마을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일행들 따라가면서 이 아치카바 요정의 마을 옛날에 그 숲속에 요정들이 나왔을 듯한 그런 멋진 동네를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터키예입니다. 터키에 카파토키아라고 이런 멋진 관광지 와가지고 이런 모습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이하고 귀한 개석들이 많아가지고 요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그럽니다. 3단으로 되어 있어요. 3단으로 된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근방에 기독교 교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전시되고 여러분들이 입장할 수 있는 공간은 극히 몇 개 안 남아 있는데 여기 기독교 사람들이 남아 있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 저 세 개가 돌 세 개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성 삼위일체.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여기 약간 성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이 여기 숨어 사는 일종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베링투유 지하에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곳 안에서도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공간을 제가 알려드린 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들어가시다 보면 왼편에 보여요. 자, 저 언덕 근처까지 같이 올라갈 테니까 구경하실 분 하시고 말씀드린 거 거기서 찢어줘서 구경하시고 들어온 입구로 다시 나오시면 돼요. 같이 올라가실게요. 저기가 이제 아치카바라고 그 여기 요정의 마을이랍니다. 요정 여기 보면은 돌이 3단으로 이렇게 특이하게 귀한 개석 위에 그 위에 또 바위가 있고 또 그 위에 이제 요정들이 이렇게 바위를 하나 올리는 것처럼 좀 특이한 광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치카바라고 숲속의 요정 요정의 마을이랍니다. 아치카바라고. 그냥 아치카바 일대를 이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바위가 예쁜 게 바위가 1단, 2단, 3단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특이하게 바위가 생기드는지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래도 좀 힘들 것 같은데 바위가 1단이 있고 2단이 있고 3단이 있으면 그래서 이 모양이 참 특이하고 너무 예쁜데 꼭 버스처럼 생겼습니다. 버스처럼 이렇게
이 바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버섯처럼 이렇게 생겨도 너무 특이하고 예쁜데,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일행들하고 이런 게 지금 카파토키아라고 이게 트리키에 유명한 관광지 오가지고 지금 이런 모습을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바위가 3단입니다. 3단. 여기 보면은 저 뒤쪽에 저런식으로 멋진 이렇게 바위들, 바위가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게 누가 이렇게 만들어내도 힘들겠는데 자연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산 폭발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더더욱 좀 특이하고 예쁜데, 지금 아치카바라는 그 명칭은 아치카바라고, 이거 숲속에 요정들이 살았던 그런 마을이, 요정들의 마을입니다. 요정들의 마을. 이런 식으로 앞쪽에 굉장히 멋진 경치들이 쫙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가 아치카바라고 숲속 요정의 마을이라고 그럽니다.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도 여기 숲속 요정의 마을로 아치카바라는 그 마을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라도 억지로라도 쫓아내야지. 드라마는 그나 봐. 아, 오케이. 요셉 걸스. 안
여기 터르키에 카파도키아라고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죠. 지퍼트 중에 이런 멋진 장소가 나타나면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 좀 찍으라고 이렇게 지퍼트에 운전하시는 분이 이렇게 사진 찍기 좋은 장소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사진 찍으라고 함께 내려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지퍼트 하는 중에 지금 이런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 터키의 카파도키아라고 유명한 관광지 안에 이제 지퍼랠리 하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멋진 장면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세워주고 사진 찍게 해주는 그런 핫스포 자리입니다. 핫스포 자리. 그 여기 지금 그 지퍼 운전하시는 분이 여기 있어. 지금은 멋진 일 화면이 오는데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들러주는 그런 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제 뒤편에 이런 저 멋진 이렇게 공간이 나타나가 지금 멋진 경치가 나타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60도 회전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전망이 좋다고 지퍼 투어하는 기사님이 이쪽으로 우리가 사진 찍으라고 이쪽으로 세워주는 데입니다. 보다시피 아주 멋진 경치, 멋진 절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바위 봉우리들이 이렇게 뽀쪽뽀쪽 이렇게 버섯 같기도 하고 이렇게 터키에서는 버섯 바위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던데 좀 바위가 이렇게 버섯 모양처럼 보석 땅에 이렇게 볼록볼록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산 폭발로 해가지고 이런 지형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꼭 이렇게 산이 눈 온 것처럼 이렇게 흰색으로 보입니다. 오케이, 땡큐. 지금 터키에 올림푸스라는 그 관광지 와가지고 이런 회전근을 타고 있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바이킹 타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스톱!
쓰다. 어 너. 아치 일일. 어. 아이올라. 어 땡큐. 일일은 아치. 오케이. 오스. 알라 타클라트. 천천히 천천히 높아. 와가지고 이런 회전근을 타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 바이킹 타는 것도 훨씬 더 무섭습니다. 어, 스노! 어, 나! 스노! 아, 나! 스노! 스노! 어, 스노! 땡큐, 땡큐! 어, 스노! 아, 그래서 어, 노네. 오, 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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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탔던 놀이기구인데, 오, 저, 하늘에 뜨을 때 굉장히 아찔합니다, 지금. 이게, 터키의 올림푸스라는 그 관광지 산 꼭대기에서 지금, 이런 그 회전근의식으로, 어, 출렁거리면서 탈 수 있는 그런 회전근인데, 어, 한 75유로 주면은, 이렇게, 어, 찍은 모습을, 이러면 액션캠에, 원래 헬멧에 액션캠이 달려가 있는데, 그 액션캠에 그 찍혀 있는 파일을, 어, 탔던 사람 그 휴대폰에 전송을 해줍니다. 전송. 오, 근데 이 남자분은 오, 굉장히 오, 잘 견딥니다. 나는 겁이 나가지고 막 고래고래 싸움치는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이 남자분은 굉장히 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 아, 저렇게 한 바퀴 오, 도는데도 오, 와, 몸이 굉장히 공중에 날았습니다. 그런데도 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 저는 저렇게 겁이 나가지고 도는 거는 도저히 못했는데 오, 저분은 하늘에 공중에 몇 번이나 돌았습니다. 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담력. 아, 저 담력이 존경스럽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이에요. 오, 오, 굉장히, 오, 이분은 유럽분 같은데 굉장히 겁이 없습니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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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원, 넘버원. 오, 저분 넘버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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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터키의 올림푸스라는 산 정상에 이렇게 여기 지금 화면에 지금 터키의 국기가 펄럭이는데 어 여기 어 터키의 그 올림푸스라고 산 정상에 이런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그런 멋진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타봤는데 어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출렁출렁거리면서 그냥 가볍게 봤다가는 크게 혼쭐 날 수 있는데 지금 타보니까 저기 어 머리에 헬멧을 씌워줍니다. 저기 헬멧에 어 자기 타는 모습을 어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어 타는 사람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어 뭐 비디오를 가져가면은 25%도 추가가 되는 거고 이거 타면은 50유로고 어 탄 모습까지 비디오까지 가져가면 75유로로 지금 이거 어 이런 모습을 자기가 어, 집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어, 저기, 앵글을 맞아줍니다, 지금. 타는 모습을. 오. 오! 오! 하늘 높이에서 솟아 올랐습니다. 오. 오. 오! 아직 안 오면, 오! 오! 와. 와. 오, 손 나왔습니다. 오! 오, 대단합니다. 담력이. 오, 손을 놨습니다. 오, 아,
아, 굉장히 무슨 이 기구가 안 무서운 것 같아도 지금 그렇고 이게 나중에 한 바퀴 한 바퀴 돌리프게 되면은 사람이 완전 이런 식으로 공정이 완전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와, 저보다는 훨씬 잘 타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무서워가지고 스톱해달라고 소리쳤는데 이분은 공장에 몇 바퀴 돌았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거. 젊은 분이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너무 속도가 빨라 제가 순간적으로 앵글을 놓쳤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아찔합니다 이거. 계속 공중에서 이제 360도 해준시까 이런 식으로 네, 밑에서 봐도 겁이 나는데 위에 타는 분은 엄청 무서울 것 같습니다. 전신 한 바퀴 돌렸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무섭고 어렵습니다. 몸을 거꾸로. 와, 저분이 엄청 매달려가지고 머리를 뒤로 젖혀가지고 액션캠으로 거꾸로. 엄청납니다, 이 한국 젊은 분인데, 대단합니다. 제가 여기 보는 사람도 아찔한데, 타는 모습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찍고 있어서 지금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저분은 타는 사람은 정말 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의 그 젊은 기백을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도 여기 오시면 이런 멋진 모습 한번 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터키에 올림푸스라고 산 꼭대기에 이런 멋진 이렇게 놀이기구 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터키에 관광 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멋진 그네도 타시고 여기 또 비디오 파일도 가져가가지고 집에 컴퓨터에 전송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 꼭대기에 많은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가지고 회전 그네도 탈고 음료수나 이렇게 막 드링크도 마시면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 이런 멋진 이렇게 전망을 이렇게 감상해가면서 여기서 즐기다 가는 그런 여기 터키에 올림푸스 산이라는 그런 산 꼭대기에서 이런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 미녀 같은데 러시아 미녀분이 한번 타겠다고 신청하는 모습인데 지금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미녀분이 한번 타는 모습을 또 제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미녀인지 아니면 유럽 미녀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터키 미녀일 수도 있고 지금 미녀 한 분이 지금 회전근해를 타겠다고 신청해가지고 지금 제가 처음부터 타는 모습을 끝까지 다음 촬영해가지고 여러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저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타는 모습을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 가지고 벨트는 잘 해야 됩니다. 이게 360도 몸이 확 넘어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 가지고 머리도 저런 식으로 묶어야 되고 이제 타기만 하면 50유로고 이제 비디오까지 촬영해 가려면 75유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비디오까지 다 가져가면 11만 원 정도 하고 뭐 타기만 하면 한 8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자기가 탄 모습을 비디오 가져가가지고 평생 추억거리로 삼으면 좋은 거니까 그 저 같은 경우는 타는 모습까지 다 비디오로 가져간다 해가지고 75유로를 지불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 들어갑니다. 즉 이제 헬멧을 착용하는데 저 앞에 이제 액션캠이 달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캠이 그 표정 하나하나 이렇게 다 촬영해가지고 공중에 뜬 모습까지 다 보여줍니다. 이제 여기 태워주시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 저 저런 식으로 지금, 아, 여자분이 공정에 매달렸습니다. 오. 오. 그 여자분이, 오, 남자분, 오. 남자보다 더 간이 큰지 소리 안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 대단합니다. 오. 전혀 안 무서운지 지금 소리 안 지르고 있습니다. 오. 오.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더 아찔한데 이분은 지금 소리 안 지르고, 오, 대단합니다. 오, 이러십니다. 아, 저도 이제 눈이 부셔가지고 순간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오,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 여러분 한 바퀴 돌았는데 지금. 오, 굉장합니다. 와, 이 답은 대단합니다. 어, 지금 뭐, 전혀 안 무서운지 저 소리 안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바퀴 돌았어.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이 답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 전혀 지금 안 지르고 있습니다.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여자분 전혀 소리 안 지르고, 뭐. 오, 대단합니다. 여자분 대단합니다. 전혀 안 무서운 모양입니다. 나는 무서워가지고 소리 꽤 질렀는데, 이분, 360도 회전했는데, 보십시오. 전혀 소리 안 지르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오시면 이거 꼭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상 한 50m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찔하고 무섭습니다. 이제 드디어 착륙을 해줍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유럽 여자들 굉장히 간이 큰 것입니다. 이게 러시아 여자분인지 아니면 유럽 여자분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놀이기구를 잘 탑니다. 용기가 대단합니다. 진짜 존경스러워. 와, 남자인 나도 무서워. 소리 꽤 질리는데, 이 여자분 전혀 안 무서운 모양입니다. 정말 잘 버팁니다.